안녕하세요. 따사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서울역이요. 서울역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서울역 하면은 노숙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노숙하시는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 네. 여기서요? 아니죠. 여기서 15분 동안 걸어가면 서울 다시서기 상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몸바쳐서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사지 입어. 진짜. 가자.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노숙자 선생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여기 있는 침대들을 싹 밀고 바닥을 혀로 싹싹 할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할 예정인데 저희가 잘 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런 데서 상황하시면 진짜 기관 직원 들어오고 진짜 걸릴 것 같아요. 제 맘처럼 열심히 닦을게요. 많이 닦을 것 같은데요. 아주 촉촉한 잠수사입니다. 생각보다 힘듭니다. 침대 들고 나서 쓰레기 치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할 말이 없네요. 맞아 까매야. 비포 앤 애프터예요. 처음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들었는데 계속 땀 흘리다 보니까 나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에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가장 1년의 노력들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멘붕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뿌듯해요. 저희가 스티커까지 다 붙였거든요. 힘들지만 살 빠져서 좋아요. 자기 집은 아니라도 잠시나마 쉴 수 있게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조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분들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막상 하보니까 되게 힘들었지만 좀 느낌이 있었고요. 네, 노숙자분들 많이 힘내가지고 자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이제 따사하고 청소가 전부 끝이 났는데요. 환기부터 시작해서 창틀 다 닦고 침대 전부 이동해가지고 침대 옆이랑 바닥 전부 다 깔끔하게 쓸었고요. 제자리로 전부 한 다음에 그 위에는 각각 사랑의 메시지를 다 일일이 손으로 붙였고요. 마지막에 청소기로 싹 훑어가지고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